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온가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가핵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재화나 용역. 재화나 용역. 재화는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제 물건이고요. 용역은 이제 서비스입니다. 얘네들을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들은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물건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생산 이렇게 말하죠. 희생된, 투입된 이런 말이에요. 그 경제적 자원을 투입해서 하니까, 예, 화폐 단위, 즉 금액으로 측정한 것을 온가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이런 말이죠. 예, 그게 온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멸 여부에 따라 자산과 비용 또는 손실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소멸 온가는 소멸이 안된 거겠죠? 제품 만드는데 쓰고 남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미소멸 온가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며, 그래서 자산으로 계상된다는 말은 쓰고 남은 거니까, 쓰고 남은 재료. 쓰고 남은 재료. 예. 그 다음에 만들다 남은 제공품. 이거 재무에 의해서 보면 여러분 이 재료, 원재료, 이 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은 재고자산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공장에서 혹시 다 소멸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이거는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에 표시되고, 소멸도 온가. 제품 만드는데 다 썼다는 거죠. 다쓴 거. 다쓴 거는 완성된 이제 제품을 말해요. 완성된 제품, 완성품. 이걸 단기 제품 제조 온가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완성이 됐으니까, 예.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렇게 소멸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가에게 저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자원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온가다. 그렇게 그걸 이제 회계 처리한 게 온가회계가 되겠죠. 자, 계속 보면 온가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나옵니다. 회계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해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크게 분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크게 분류했을 때이 온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양자 모두에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 양쪽 다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온가회계에서 온가 정보를 집계, 배분, 분석하여 외부 공포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재무회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소멸이 되지 않는 원재료라든가 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자,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사용하죠. 그 다음에 소멸된 거, 즉 완성이 된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건 재무회계에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재무회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 만들다 보면 경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통제하거나 그다음에 특수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경영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고 의사결정하는데 관련되는 원가가 여러분 관리 회계거든요. 관련된 회계가. 그럼 이거는 이제 관리에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두 가지 모두에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 오늘날의 원가에게는요, 원가 정보를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에 사용하므로 이 말은 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그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원가회계가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원가에게는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는데 오늘날에는 더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원가회계를 관리회계에 집어넣어서 관리회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말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원가관리회계로 통칭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학습하는 이 원가회계를 원가관리회계라고도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계를. 재무회계, 관리회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때.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말하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이렇게 말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이쪽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거의 배우지 않아요. 즉, 주로 제품 만드는 것과 관계되는 그 부분하고 관련된 거. 즉,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소비된 그 자원, 그걸 이제 화폐로, 금액으로 계산하는 연습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관리적인 그런 내용은 이제 많이 배우지 않고요. 그 만드는 데 소요되는, 소비되는 그 부분 위주로 배우니까 우리는 그냥 원가회계라고 해서, 예, 원가회계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고 세 가지로 말하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적으로 예전에 썼던 그 원가회계의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가회계 주로 제품을 얻기 위해서, 즉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원을 금액으로 계산해서 장부에다 그 쓰는 그 부분 위주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원가 관리 회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원가 회계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거죠. 그 원가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세요. 원가라는 말은 이제 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그 원가 계산하고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건물 짓는 데 원가 이런 거에 이제 원가라는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품의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제품 만든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제품을 만들면 완성된 것도 있고 완성이 안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투입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가 앞에서 재무회계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재무회계의 결과물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을 말해요. 완성된 거는 이제 내다 팔아야 되니까 얘는 이제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계산할 때 얘가 필요해요, 이 자료가. 그 계산하려면
제조업자는 단기에 얼마의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야지 얼마큼 팔았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원가의 공식이 작년에 팔다 남은 제품, 기체 제품에다가 올해 완성된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서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기말 제품을 뺀게 매출원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제공한다. 그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거 이걸 이제 앞에서 이제 미소멸원가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용하고 남은 거는 이제 쓰다가 남은 재료, 예,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만들다 남은 제품, 예, 기말의 제공품. 얘네들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가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그 보고서잖아요. 이걸 작성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원가 얘기를 해야 되는 목적이. 이게 재무회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 제품 만든 걸 토대로 해서 너무 제품 만드는데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계속 이 원가 회계를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면 그 낭비되는 걸 찾아내게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그 자료로 사용해요. 이게 2번.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원가가 과대 또는 과소하게 발생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통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제되는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제품을 이제 만들다 보면 그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해서 그 미래를 조금씩 계획을 세우는 게더 합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초등학생 그 계획표 짜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방학 중에 계획표 짜서 생활하면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계획을 짜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살아가시면 훨씬 더 합리적인 그 생활을 해갈 수 있겠죠. 그것처럼 그렇게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자라면 그리고 계속 거기서 제품을 만든다면 그걸 기록을 해놨다면 그 기록된 걸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겠죠. 그래서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의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그래서 내년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의 상황을 보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자원,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정보를 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자원의 그 금액, 그런 걸 경영자가 이제 다 습득을 하게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이런 의사결정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세 가지가 원가회계의 목적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원가의 정의에서 말했던 거,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 분에서 말했던 거, 그걸 조금 이해하는데 이 목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와 비용의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가회계를 공부할 때면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이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이 단어를 이렇게. 밑에 있는 단어보다. 이 단어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원가라고 말할 때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재화나 용역.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제품,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만드는 거에는 이제 서비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도 꼭 생각해 주시고, 용역은 어려움의 서비스, 이렇게. 그거 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화폐로 표시한 거, 즉 금액으로 표시한 거, 물건 만드는데 그 들어간 것 이런 것이죠. 예, 그걸 원가라고 해요. 그 제조하고 관계되면 이제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제조원가 위주로 공부해요. 그래서
제품 만드는데 제조하는 데 들어간 거는 오가라고 단어를 쓰고 그 들어간 그 화폐 그 금액을 비용은 그 만든 그 제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 소비되는 그 자원을 화폐로 표시한 걸 경제적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돈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그걸 이제 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 이 비용은 앞에 재무회계에서 공부했을 때그 비용들이 이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단어를 댈수 있으면 이제 비용이라고 써주는 게더 좋고 제품 만드는 것과 관계된 거는 원가라는 말을 쓰면 더 좋다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단어가 혼용이 됐다 할지라도 계산할 때는 그 구분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좀 쓰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될수 있으면 이 원가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원가 항목과 비원가 항목은 원가에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은 걸 뜻하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거는 원가 항목으로 분류를 해요. 원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비용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비용가 항목은 발생 기간의 비용 또는 손실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비용가 항목이 이런 거예요.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가치의 감소. 판매를 위해서 들어간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뭐 급여 등. 이런 거는 애초부터 원가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비원가 항목을 구분하는데 금방 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하고 관계됐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조가 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도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기계가 고장 났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파업한다. 그럴 때도 공장에서 돈은 나가요. 파업해도 임금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갑작스런 정전으로 불량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정상적인 제조하고 관계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가치,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은 모든 비용들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과 무관한 가치의 감소, 화재나 도난 등, 그 다음에 온재료 제품의 감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원가의 분류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이를 원가의 3요소라고 그래요. 옆에 합격성의 비법을 봐보세요. 재료 원가를 이렇게 재료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두개 단어 딱 봤을 때 전혀 차이점 못 느끼죠? 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원가 얘기를 하니까 이왕이면 이 B라는 말보다 원가를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재료 원가를 재료비 이렇게도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실 때도 출제자분이 이렇게 두개 섞어서 낼수 있어요. 그게 같은 말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말 알기는 간단하네요. 예. 제조하고 관련되면 그 B자를 이렇게 원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노무원가, 노무비. 사람들은 이렇게 노무비도 많이 쓴다. 그래서 원가에게 관련된 서적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도 많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직접원가, 직접비, 같은 말 기초원가, 기본원가, 간접원가, 간접비, 공통비, 같은 말입니다. 고정원가, 고정비, 변동원가, 변동비. 이 단어 왼쪽에서도 공부해 보죠.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를 원가의 3요소라고 그래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즉 제품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만 들어가요. 첫 번째,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물적 요소. 그걸 재료라고 그러는데요. 이 재료를 재료 원가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요소. 노동력 투입된 걸 노무 원가라고 그래요. 재료 원가를 재료비, 노무 원가를 노무비 이렇게도 말해요. 그 다음에 재료하고 노무가 아닌 거, 재료 원가하고 노무 원가가 아닌 거는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 원가의 요소.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분류를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요. 예, 가로 있는 말은 밑에 거 설명을 하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드렸고요. 예, 형태에 따른 분류 이렇게도 있고 또 두 번째 분류는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추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예,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소비되는 추적이 가능한 원가입니다. 특정 제품,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간, 소비된 그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 예를 들어서 제품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를 만듭니다. 세 개 만들 때 1번 제품에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재료가 있겠죠? 그 1번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노무가 있을 거고, 노무 원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제품에 들어가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관련된 원가가 있을 거고, 노무 관련된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거, 이걸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1번, 2번, 3번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것도 있어요.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건 이제 간접 원가라고 그래요.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 원가는, 공통으로 들어간 거는 해당되는 제품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을 가져다 썼는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세 개 제품을 만드는데, 세 개 제품 만드는데 다 전기가 필요해요. 그럼 전기를 다 세 개 제품 만드는데 썼겠죠. 각각 얼마씩 썼는지 계산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개 제품 만드는데 물을 썼는데 각각 얼마 썼는지 계산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전기요금 나오고 수도요금 나왔을 때. 자, 이런 것을 간접원가라고 그래요. 특정 제품만 쓰지 않아서 그래요. 그 같은 말도 옆에 나왔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직접 원가하고 같은 말은 직접비, 이렇게 비라고 쓸 때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기초 원가, 기본 원가. 그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원가 계산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간 걸 먼저 계산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초 원가, 기본 원가로 그럽니다. 예, 간접 원가는, 예, 예, 공통비. 공통비. 공통으로 썼다고 그래서. 이 단어가 더 친숙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간접원가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원가의 3요소로 이제 말을 해본다면, 제품 만드는 데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직접 원가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제조 경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제조 경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세 개씩 되어 있는 걸 다 도하면 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계산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이 공통으로 소비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이 간접 원가가 계산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중요해요. 간접 원가 계산이. 그 다음 세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서 행태라고 돼 있어요.
1번하고 잘 보세요. 1번은 형태라고 썼어요. 이 행태는 변화의 정도입니다. 변화의 정도.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변화의 정도. 이렇게 단어 이해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고요. 변하지 않으면 이제 고정온가라고 그래요. 변하면 변동온가. 크게 고정온가하고 변동온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하면 두 개가 더 있어요. 준고정온가, 준변동온가. 첫 번째 고정온가는 조업도. 조업도는 생산의 진척 정도란 뜻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제 생산량 생각하세요. 생산량.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이런 거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전체 들어간 원가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되는 것. 그걸 이제 항상 일정하게 발생된다. 그래서 단어를 고정원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즉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은 거. 이걸 고정원가라고 한다. 거기에 대표적인 거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시를 잘 외우세요. 예시를. 얘네들을 알아야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예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얘는 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요. 그래프하고 연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프를 해서 미리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조업도 어려우면 생산량, 생산의 정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는 돈 원가를 보면 한 개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세 개를 만들든, 네 개 만들든, 다섯 개 만들든, 여섯 개를 만들든, 이렇게 생산하고 관계없이 전체 들어간 비용이 이렇게 똑같아요. 전체 들어간 비용이.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런 거다.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임차료다. 하나를 만들어도 건물 사용료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도 100만 원이고 두 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이고 세 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건물 사용료는. 그럼 만약에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물건 하나당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줄어들겠죠. 이렇게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고정원가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되죠. 물건 하나당 원가가 낮춰지게 되니까. 하나 만들어도 건물 사용료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두개 만들어도 100만 원이라면 만약에 하나만 만들었다면 그 원가는 100만 원 나오겠지만 두개 만든다면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원가는 제조 고정비니까 고정원가니까 변함이 없지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합니다. 이 고정원가와 같은 말이 고정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그다음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비례해서 변동하는 원가다. 이게 변한다 그래서 변동원가예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고, 즉 생산이 늘어나면 총원가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산이 줄어들면 감소하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안 만들면 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되죠. 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재료, 직접 재료원가.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노동력, 직접 노무원가. 자, 그 다음에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변동하는 거, 변동 제조원가. 얘가 여기 해당이 돼요. 제품 만드는데 재료를 갖다가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제품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는 얼마인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당 이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는 이렇게 일정합니다. 하나 만드는데 만약에
재료가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두개 만든 다음에 여러분 2,000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그 비용은 하나가 1,000원이라니까 두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원. 세개 만든다면 3,000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은 항상 똑같고.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을 변동원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이 공장에서 제품을 안 만들어도 공장은 손실이 발생해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 이 고정원가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만들지 않아도 항상 발생되는 거거든요. 조그맣게 가게를 한다고 그랬을 때 물건이 안 팔리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뭔줄 아세요? 바로 이 고정원가입니다. 물건이 안 팔려도 건물 사용료, 임차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 건물이면 감가상각비 나가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내야 되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는요. 고정원가하고 비슷해서 준자가 붙은 거고, 그 모양이 계단 모양으로 보여서 계단원가라고 그럽니다. 준변동원가는 같은 말로 혼합원가라고 그러는데요. 준변동원가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고정원가하고 변동원가가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동시에 갖고 있다고 성격이. 그래서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준변동원가. 잘 가서 봐보세요. 변동원가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준자를 쓴 건데 차이가 있다면 이 자리에요. 여기 이 부분. 얘는 0에서 시작되잖아요. 얘는 0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일정한 금액에서 시작되죠. 이게 뭐냐면 들어가는 비용 중에 기본 요금이 있는 비용들이에요. 기본 요금. 즉 전기 요금, 전력비. 그다음에 통신비. 가스 요금. 걔네들 기본 요금 내야 되잖아. 안 써도. 그런 것들은 그래프로 그려 보면 안 써도 요금은 내야 되니까 그안 써도 해당되는 비용이 발생되고, 그게 바로 기본 요금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기본 요금이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리고 그 요금을 많이 쓰면, 그걸 더 많이 쓰면, 전기를 많이 쓰거나 가스를 많이 쓰거나 그러면 또 증가되는 거고, 적게 쓰면 또 감소되죠. 그 이만큼은 항상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원가라고 할수 있고, 그냥 많이 쓰면 증가되고, 적게 쓰면 감소되니까 얘는 변동원가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에 있는 변동원가 그래프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준변동원가 이렇게도 말하고 또두 개가 섞였다 그래서 혼합원가 이렇게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됐다. 그 다음에 이 준고정원가는요, 고정원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원가라고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되냐면요.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생산량 내에서는 고정원가와 같이 그 원가총액이 일정하게 발생되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면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예요. 즉 작업량 추가에 따른 공장 감독자의 급료, 공장의 임대 면적 증가에 따른 임차료 등. 즉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100개 만들 때는요, 회사가 100개 정도 만들 때는 공장에서 20평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200개를 만들려면요, 40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개만 만든다면 20평에 대한 임차료만 지급하면 돼요. 근데 200개 만든다면 40평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00개까지라고 해보죠. 관련 범위. 생산량.
100개까지는 네. 20평에 대한 임차료가 딱 나와요. 20평에 대한 임차료가 만약 100만 원이라 해봅시다. 그럼 100만 원만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예. 0개부터 100개까지는 100만 원. 그런데 100개 물건이 잘 팔려서 100개를 초과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또 20평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총 이제 40평이 되겠죠. 예. 그러면 플러스 20평에 대한 돈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1개부터 200개까지는 또 20평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다시 101개부터 200개까지는 이렇게 점프해서 증가되겠죠, 금액이. 200개 될 때까지는 또 일정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고정원가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단어 공부하는 거니까요. 용어 이런 거 정의 잘 알아두셔야지 뒤에 공부하실 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기초원가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원가는 같은 말로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얘가 같은 말이 예, 기본원가 또 같은 말이 예, 직접 원가 이렇게 말해요. 예, 직접 원가하고도 같은 말은 예, 빗자를 써서도 말하니까 직접 빗 이렇게 그 제품 만드는데 그 제품만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만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를 그 제품 만든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말하기로 한 거예요. 기초원가 이렇게 또 기본원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직접원가인데 직접원가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원가를 직접원가라고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가공원가는요, 이 가공원가는 제품 만드는데 전체 들어가는 총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말합니다. 직접 재료는 가공의 대상이니까 이제 빼야 돼요.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거 뺀 나머지. 가공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가공 과정을 통해서 제품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준다고 그래서요. 가공원가를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쪽 잠깐 한번 봐보세요. 자, 원가 얘기를 전개해 갈때이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원가의 3요소. 그 다음에 그이세 가지가 제품 만드는데 직접 썼느냐, 간접적으로 썼느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이제 미리 좀 이제 보셔야 돼요. 통합해서 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예, 이렇게. 얼른 페이지 넘길 수 있죠. 예. 이 페이지 넘기면 제품 만드는데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품 만드는 데는 세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원가의 3요소. 이렇게 세개 들어가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가니까 직접을 붙인 거예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 참고로 제조 경비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것 중에서 재료원가도 아니고 노무원가도 아니면 제조 경비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특정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간 제조 경비는 실제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원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만 있어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직접 원가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말해요. 간접 원가는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원가를 말해요. 그래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세 가지니까 그 간접 원가를 자세히 쓰면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품 만드는 데 전체 들어가는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이 간접 원가 세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제조하고 관련되니까 앞에 제조를 붙여가지고요.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걸 다시 짧게 쓰면 직접원가, 간접원가가 되겠죠. 결국에 예. 우리 이제 제조 쪽으로 공부하니까 이렇게 제조 간접원가라고 그래요. 이 간접원가를. 그 다음에 자, 가공원가 아까 좀 말했잖아요. 방금 전에 가공원가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원가 중에 직접 재료원가를 뺀 나머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빼버리면 이것밖에 안 남잖아요. 예. 그 얘가 그래서 이렇게가 가공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수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외우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재료원가,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소비된 그 자원 재료를 말하는데, 제품 만드는 데 써버린 거, 작년에 쓰다가 남은 재료. 재료는 자산입니다. 재료원가는 여러분 비용이고, 써버린 거, 이렇게 같은 말로 재료비라고 그래요. 그 재료는 자산이고, 작년에 쓰다 남은 이 재료에다가 부족할 거니까 올해 재료를 사와요. 자, 그리고 쓰겠죠. 이렇게 쓰고 남은 게 있을 거예요. 남은 거 빼면 이게 소비된 거. 이 소비된 게 재료비. 원가 얘기니까 재료 원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재료비가 저는 잘 귀에 들어오는데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이거 외워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는데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완성된 걸 말해요. 완성된 건 어떻게 구하냐면 작년에 만들다가 남은 거. 이 제공품은 현재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걸 말해요. 완성이 안 된 거. 작년에 완성이 안 된 거. 2월 돼서 넘어와요. 여기에다가 올해 제품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먼저 작업하고 또 이것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또 올해 거 또 만들 거 또 투입을 하겠죠.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올해 제품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거예요. 여기 3번에 있는 거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계속 공장에서 만들다가 완성이 안 된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기말 제공품이죠. 그거 빼면 완성된 거. 완성된 걸 뭐라고 부르기로 하겠다고요?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재료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얼마치 팔았느냐 이거잖아요. 작년에 팔다 남은 제품에다가 올해 완성된 제품, 올해 완성된 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올해 팔고 남은 제품을 빼면 이게 팔린 거예요. 매출원가. 이 두 개를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올해 완성된 것을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판매 가능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번, 3번, 4번 이렇게 먼저 외우셔야 돼요. 2번, 3번, 4번 그 매출원까지 구하려면 5번까지 외워야 되고요. 2, 3, 4, 5 먼저 외우고 이해가 되시면 외우는 데 더 편합니다. 이해를 될 수 있으면 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좀 더 앞에 거 공부할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기초원가하고 같은 말이 기본원가. 그 다음에 직접원가라고 그랬는데 예, 직접원가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개 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접원가 말하면 이거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제품 만드는 데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요. 그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를 뺀 거. 직접 재료원가는 가공의 대상이니까 빼버려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공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계산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어디까지가 가공인지 잘 모르잖아요. 원가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만 딱 외워서 계산하시면 가공원가, 가공비 같은 말 얼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던 거 이게 좀 공부했으니까 예,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가의 3요소 하면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인데
직접비하고 간접비까지 합쳐서 여기까지 합쳐서 말하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세개다 더해지면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세 개를 합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더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가로로 가로로.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예,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다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약간 덜 중요한 것 중에 좀 시험하고 관계돼서 미리 말하면 얘가 더 중요해요. 좀 많이 나와요. 그럼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관련 원가하고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원가 관련된 부분이죠. 제품 만드는 것과 관계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그러고,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메모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수 없는 원가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제품 만드는데 다 소비된 거, 그걸 메모 원가라고 그래요. 다 소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따라서 이 내용 때문에 단어를 메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 건데, 원가 요소를 현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별표, 최대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니까 회계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이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돼요. 즉, 제품 만드는데 사과하고 배 중에 하나만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쓰겠죠. 이럴 때 기여원가 따져서 해라. 즉, 만약에 배를 선택했다면 사과를 포기한 거고, 사과를 선택했다면 배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갖다 사과를 선택했다면 배를 포기했다면 배를 포기했을 때그 배를 선택했을 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배를 포기했을 때니까 그 포기했을 때그 최대 금액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사과를 포기했다면 사과를 포기했을 때그 최대 금액 각각 계산해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회사한테 유리한 쪽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원가라는 게 포기한 거니까 장부에는 쓰지 않겠죠. 우리가 사과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배를 포기한 거잖아요. 이 포기한 이 배가 기회원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최대 금액을 각각 따져봐가지고 회사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여원가 계산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회피 가능 원가하고 회피 불가능 원가는요, 예, 특정한 대체안을 선택함으로써 절약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그러고, 특정한 대체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하면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합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제 가능 원가는 통제 불능 원가하고 비교해서 의사결정자가 그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게 통제 가능 원가라고 그러고, 미칠 수 없으면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말해요. 얘네들은 간단하게 용어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그래도 두개 용어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두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개념 좀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전부 다. 자, 그럼 이게 잠깐 이게 보고요. 예. 좀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세 가지가 들어가죠. 예, 재료, 원가, 노무원가, 예, 제조 경비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직접비하고 간접비 이렇게 구분해서 써요. 물건 하나하나 계산을 할 때는 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하고 여러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직접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개. 자, 이세 개가 예, 직접 원가가 돼요. 그 다음에
간접원가도 3개가 있죠. 그 간접원가, 간접재료원가, 간접노무원가 이렇게만 쓸게요. 예. 그 다음에 간접제조경비 이렇게. 총 3개, 3개, 6개인데 실제 얘는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예. 특정 제품만 쓰는 경비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2개만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론상으로 3개. 직접원가, 그 다음에 플러스 간접원가. 제조하고 관계되는 간접원가는 항상 제조 간접원가 쓰니까요.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 2개 합치면 이게 제조원가예요. 이를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말해요. 좀더 정확하게 말할 때. 줄여서 제조원가. 여기에다가 이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고,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이제 팔아야 되니까 들어가는 판관비 플러스하고, 여기다가 회사가 가져갈 이익을 플러스 하면은 판매 가격이 결정돼요. 따라서 판매 가격 결정하기 위해서 이 원가의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예, 여러분 원가 회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만 하는 거 이런 걸 원가 회계라고 그래요. 제조하고 관계되니까 우리는 제조 원가 회계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예, 판관비까지 더해서요. 예, 총 원가, 판매 원가라고 그러고 이익까지 붙이면 판매 가격이다. 네, 그리고 그 물건은 이제 부가세가 붙으면 이제 부가세 플러스 하겠죠. 그럼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흐름은 이게 세 가지.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가 있고, 이거 공장에서 투입을 해서 막 만들어요. 현재 만들고 있음. 제공품, 완성이 된 제품, 팔려나감, 매출 원가. 항상 이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순서가 바뀔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걸 회계 장부로 잠깐 볼게요. 회계 장부는 이게 T 계정으로 봅니다. 재료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력 있고, 그다음 경비가 있죠. 현재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이게 작년에 만들다 남아서 이월된 거. 1년 단위로 말할 때는 기초고요. 올 단위로 말할 때는 올초라고 그래요. 작년 거 2월돼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올해 제품 만드는데 투입된 재료 원가. 투입된 재료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년 단위로 말할게요.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에다가 올해 사온 재료를 더해서 올해 쓰고 남은 재료를 빼요. 빼면 소비된 재료가 나와요. 그 재료가 나오면 특정 제품에 쓴 거는 직접 재료 원가라고 그래서 제공품에다 집어넣어주고,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쓴 재료는 사람이 계산을 해서 배분해가지고 그 제조 간접 원가에다 집어넣어줘요. 마찬가지 노무비도 그러고 경비도 그렇습니다. 경비는 주로 이제 공통으로 발생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노무 원가는 직접 들어가고 간접에도 들어가고 그렇게요. 재료 원가도 직접에 들어가고 간접에도 들어가요. 예. 공통으로 쓴 재료도 있고 그 제품 만든 데다 쓴 재료 있으니까 이세 개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다가 올해 투입된 거세 개를 더하고 여기에 올해 만들다 남은 거 빼면 완성된 게 나와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건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팔다 남은 제품에다가 올해 완성된 걸 더하고 이두개 합쳐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올해 팔고 남은 거 빼면 팔린 거예요. 이게 지금 팔고 남은 거예요. 이게 제품입니다. 기말 제품.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돼. 그래서 아까 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걸 결국 정리해서 쭉 썼어요. 자,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갈때 이런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미리 외우시는 게 좋아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별표한 거는. 그래서 2, 3, 4, 5. 미리 외워야 된다.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온다. 자, 원가 계산 방법의 분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하실 때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어느 게 정확할까요? 그럼 얘가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처음에 할 때는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공부해요. 근데 모든 업종에 이 개별 원가를 적용할 수 없어요. 이 개별 원가를 적용하는 업종은 이거예요. 건설, 조선, 기계, 항공 등. 주로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소량 생산할 때 서로 다른 다품종 2종의 제품이겠죠. 서로 다르니까 다른 한자로 말하면 소량 생산하는 거. 그럴 때는 하나하나 원가 계산해요. 좀더 자세히 말하면 많이 생산 안 하는데 원가 계산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격도 비싼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격이 비싼 거면 원가 계산 잘해야 될것 같죠? 그래서 업종이 이렇게 돼요. 건설, 조선, 기계, 항공.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그렇게 구분해서 계산해요. 근데 모든 제품을 하나하나 원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한 제품은요,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면 그 하나하나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실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한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제품 만드는데 계산 방법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하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어느 게 정확도가 높다고요? 이거 개별 원가 계산.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처음에 이걸로 먼저 공부하게 되죠. 개별 원가 계산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얘가 끝나면 한꺼번에 계산하는 종합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실제 발생된 것만 가지고 하느냐, 예상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된 걸로만 다 계산하는 걸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후 원가 계산이라고 하냐면 다 만들고 나서 계산하니까 그러는 거죠. 정상 원가 계산은요, 직접 원가는, 즉,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원가는 실제 발생된 걸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예상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상해서. 이걸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원가라고도 하고요. 매달 생산하는 수량의 차이가 심한 거.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는 제품들은 제조 간접 원가를 예상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매달 일정하게 생산하는 거는 실제 원가 계산으로 해요. 그래서 이 예정 제조 간접 원가 계산하는 거 배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은 예산 짤때 쓰는 거 계획서 만들 때몇개 만들 거다라는 그 예산을 짤 때,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계속 제품을 만들다 보면 우리 회사 거 제품 만드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그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하고 동종업종인 다른 회사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화 시켜요. 표준화 시킨 데이터로 예산 짤때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은요, 예산을 짤때 쓴다, 계획을 세울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는 이거는 공부 안 해요, 여러분. 표준 원가는 공부 안 합니다. 원가 얘기를 좀더 많이 하게 되면 표준 원가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표준 원가가 통계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 표준 원가 쪽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고 이런 걸로 원가 얘기가 더 많이 최근에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표준 원가 계산을 하려면 앞에 있는 계산 통계 자료가 필요해요. 원가 얘기를 원가 관리 얘기 이렇게 이제 말을 최근에 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는 것도 있어요. 전부 계산하는 거하고 변동비만 계산하는 거. 원가액에는 전부 계산해요. 예, 전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은 전부 계산하는 걸 말해요. 빼먹지 않고.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관련된 원가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가 계산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자, 원가회계가 끝나고 나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결과물이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예, 제조원가 명세서는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상세히 나타내기 위한 보고서로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을 통해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을 집어넣어서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계산하는데 사용해요.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작성하는데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제조업자는 제일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렇게 양식지가 이렇게 필요돼 있어요,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서 양식지가 원재료비 쓰고 노무비 쓰고 그다음에 경비를 써요. 그리고 원재료비 밑에는 작년에 쓰다가 남은 재료, 그다음에 올해 사온 재료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에 쓰고 남은 재료를 빼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옆에다가 사용한 소모한 재료비를 표시해 줍니다.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이 원재료비가 직접 재료원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다 더해 가지고 단기 총 제조 비용에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그 다음에 올해 만들다 남은 거 각각 써주고 단기 총 제조 비용하고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더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품이 완성이 안된게 있다면 빼야 되니까 이거 빼서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합니다. 이 가로가 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로. 제조 원가 명세서 이렇게 보고서에는 여러분 더하기 빼기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가로가 빼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면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손익계산서 양식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매출원가 이 자리에다 넣어서 매출원가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재료, 만들다 남은 제공품은 이렇게 가져다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밑에다 집어넣어서 재무상태표 만드는데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보고서 만드실 때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는 게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물건 하나하나 만드는 물건의 단가가 표시되지 않고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물건 만든 거 전체 금액이 표시돼요. 전체 재료비, 전체 노무비, 전체 경비 이렇게. 이게 제조 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지가 경비라고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더하고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그다음에 올해 만들다 남은 거 써요. 이두 개는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거 빼겠죠. 이거 빼가지고 완성된 거 써요. 여기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까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